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뭐? 황만배 형님, 가브리엘 뭐 파츠 엔진 10이라고요? 실화요? 와, 뭐야 이거? 가브리엘 엔진을 10짜리 박으셨어? 와, 가성비 천대습니다. 형님 바퀴가 아쉽네요. 황만배 형님 바퀴 끼라고요? 알겠습니다. 예. 그럼 엔진 10에다가 잠깐만 가속력 1000에 바퀴 드리프트가 960이 되겠네요. 와, 자 그러면은 10, 6, 3, 7 됐습니다. 핸들은 뭐 컨트롤러 하면 되니까. 네온이랑 빛보다 좋다고. 바나나님 하냐? 와, 잠깐만. 괜찮은데? 오, 렌. 이것도 안정성이 좋네. 오, 이 비주얼은 저거네. 가브리엘 이거 못 버려요. 이거 10엔진이라서 버릴 수 없는 차야.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? 와, 맛있다. 몇초 정도 나올까? 8초는 나올 것 같은데, 7초나. 8초나. 7초? 와우. 자, 그렇구요. 아니 뭐 당연히 뭐 이온이나 부산대는 이길 수 없죠. 당연히 파츠 이거 엔진 10이요. 와, 베타 40. 야, 베타 47초 나오겠다. 33초로 미친게 있어. 와, 35초. 야, 35초 나왔어, 가브리엘. 아 근데 파츠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. 파츠랑 손이 중요하다는 거를 진짜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다. 나 지금 점점 이 차이 적응되고 있어 얘들아. 미치겠네.
뭔가 적응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. 후반 8초 초반 무지하면 안되겠다. 가브리에도 8.0이네요 자 일단 공방 한번 공방에 나타난 가브리엘 갑니다. 길어. 아, 이 금라인. 이것이 금라니까 빡세다. 바로 채팅 받는 거죠? 네? 바로 받는 거죠? 어느 정도 되시나요? 아, 제 크기요? 18cm입니다. 굉장하네. 가브리엘보다 길다고? 이라냐? 한맨이 근데 왜 막으셨어요 이거? 궁금해 그게. 이거 네 친구가 막았다고요? 와 친구 받았습니다. 와우 맨 친구가 아이디 빌려가더니 엔진 10짜리를 여기다가 박은 겁니까? 와 대박이다 진짜. 아무튼 와 형님 덕분에 진짜 이런 가브리엘 엔진 10짜리 어떻게 시승해 맞지 얘들아.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런 차도 타보고 신기하네요 저도. 자 아무튼 시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마무리 할게요. 뿅! Let me hear say, oh!